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 배제시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의심해야 될게 이낙연을 추대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낙연은 본인은 출마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리고 비대위가 지금 송영길을 공천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제3의 인물을 생각하는 거죠. 비대위가 송영길을 배제시킨다는 이유는 경선을 붙으면 송영길이가 이길 것 같으니까 배제시킨다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송영길이 1등을 할것 같으니까 송영길을 배제시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맞아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기획위원들, 전략공천위원 뭐 이런 분들이 이원욱이에요. 이원욱이. 예. 이원욱은 누구냐면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정세균계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정세균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냐?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냥 누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면, 그렇죠? 누가 나와도 어려운 선거면 정상적으로 경선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정세균 대표도 만약에 나오고 싶으면 그렇잖아요. 정세균 대표도 나오고 싶으면 정세균 대표가 나오든가, 그래서 경선에 참여를 하든가, 아니면 박영선 후보가 나오고 싶으면 박영선 후보가 나오든가, 누굴 배제하고 누구를 추대하는, 이게 자체가 민주적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송영길 나오는 거를 반대했어요. 제가 아는 정치적 상식으로는 송영길 후보가 나오는 자체를 저는 그땐 반대했어요. 이왕 나온 거 경선을 붙여야죠. 그렇게 바로 민주당이죠. 저는 송영길 처음에 출마할 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붙여갖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이기든 지든 나가야지 그게 민주당이고 민주적 절차죠.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대위에서 박주민 그리고 송영길을 배제한다는 것은 제3의 인물을 추대하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전략공천을 하기 위한,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만약에 추대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추대하기 위해서 송영길과 박주민을 배제시켰다. 그러면 오케이예요. 그게 누구냐? 유시민이나 손석희가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일 거예요. 아, 진짜 이기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나는 만약에 딴 사람, 손석희나 만약에 유시민을 만약에 모셔올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나간다고 오케이 했다 그러면 송영길과 박주민을 배제시켰다. 그러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요번에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럼 저는 이해를 할것 같아요. 조국 장관님은 지금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근데 박영선이나 만약에 정세균을 꼽기 위해서 그랬다. 저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민주당답지 않은 행동이에요. 박영선이나 지금 정세균이 나온다 그래갖고 뭐 서울시장을 확실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카드가 아니거든요. 응? 저는 이건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그리고 여기서 막을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화나잖아. 그냥 솔직히, 응? 솔직히 그냥 이기든 지든 경선으로 해갖고 우리가 밥갈기 하고 그렇게 한번 싸워보자는 거잖아. 여러분들도 솔직히 민주당에서 지금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나갔고 오세훈이랑 붙은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송영길을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민주적인 절차로 경선에서 이긴 사람 누가 됐든 민주당을 미는 게 그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처음부터 송영길 후보가 나온다는 거에 이거는 좀 아니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 누가 됐든 저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여러 번 얘기했죠. 근데 송영길이나 박영선이나 정세균이나 지금
뭐가 그렇게 경쟁력이 박영선이나 만약에 정세균을 꼽는다고 하면 그건 납득할 수 없는 공천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납득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유시민 장관이 서울시장 도전한다 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사람이 나온다 그랬고 와 할 정도의 인물이 온다 그러면 아 그래서 전략공천을 하는구나 그러면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밑도 끝도 없이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을 배제시키고 떠도는 소문에 아직 확정은 없죠. 떠도는 소문에 뭐 박영선이나 정세균을 꼽는다. 이거는 그 누구든지 누구도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납득을 해야 되는 건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공천 배제는 이거는 비대위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 흔들려요. 전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민주당 이렇게 하면 지지자들이 투표 안 합니다. 지지자들 힘 빼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해서 방송 킨 거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송영길, 박주민 공천 제외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하지 않으면 돼요. 당이 결정을 했어도 비대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대위에서 승인을 안 받으면 승인 거부를 하면 공천 배제가 아니라 경선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비대위원들에게 문자를 마구 보내세요. 여기서 노영민이 왜 나와 갑자기 서울시장 얘기하는데 도라이 진짜 저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대위에서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을 하지 않으면 돼요.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지지자들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데 검찰개혁 통과시켜야 되지 왜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왜 굳이 배제시키고 그냥 경선 붙여갖고 그냥 민주적 절차에 따라 그게 민주당이거든. 전화기 꺼놓아도 여러분들이 비대위원 제가 몇몇 비대위원들은 공천 배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위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든가 그래갖고 내일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돼요. 비대위에서 추인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어려운 선거예요. 어려운 선거인데 이게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배제시키고 이낙연을 추대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더 난리가 나죠. 근데 이낙연은 안 나온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낙연 때문에 공천 배제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3의 인물은 누구냐? 그렇죠? 제3의 인물은 누구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제3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정세균, 그 다음에 박영선 이 정도. 근데 지금 전략공천위원이 이원욱. 저는 정세균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을 왜 그러냐면 정세균은 지역이 서울이고 그래서 나는 지금 정세균을 꽂으려고 하는 거다라고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합니다. 저는 강하게 의심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정세균 대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정세균 대표가 나오고 싶으면 같이 경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래요 누구래요 여기서 얘기하지 마요. 정해진 것도 없어요. 저는 박영선이든 정세균이든 아니 나오고 싶으면 그냥 나머지 후보들이랑 같이 경선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꼭 굳이 기존에 있던 나온 후보들을 배제를 하고 이 사람들을 해갖고 뭘 하려 그러는지 저는 이거는 반대예요. 저는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송영길 박주민을 공천 배제시키는데 지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유시민 작가가 서울시장에 도전한다고 출사표를 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아 유시민 정도면 해볼 만하지 아
좀 송영길이랑 박주민이 양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설득이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민주당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는 거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이번 만약에 이 서울시장 문제를 이런 식으로 누굴 배제시키고 경선을 한다면 전체 선거 망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 선거 망치는 거다. 이거 그래서 내일 민주당 아침에 그 비대위에서 이거를 절대 그 추인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비대위에 여러분들 문자 비대위원들 있죠? 비대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라도 절대 경선으로 가야 된다. 아니 나오고 싶은 사람 경선하면 되잖아요, 같이.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알려진 거,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뭐, 누가 나온대요, 누가 나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나온대요, 누가 나온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공천 배제는 있어서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 공천 배제 때문에 얼마나 여태까지 민주당이 분열을 겪었어요. 과거에 정청래 의원님 컷오프 시키고, 이해찬 대표님 컷오프 시키고, 그럴 때마다 민주당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지지율이 출렁거렸거든요. 전딴거 아니에요. 누구다 누구다 이런 썰 갖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민주당은 지더라도 정상적으로 가라. 응? 누가 봐도 서울시장 누가 나가도 저도 누가 원망할 사람 없다 지금. 어? 물론 이기면 좋겠지만 정상적인 경선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누구를 꽂아갖고 그 사람이 지면 그것도 더 개망신이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비대위에서 절대 추인해주면 안 됩니다. 비대위에서 막아야 돼요. 비대위에서 추인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도부가 뭐 전략 공천, 뭐 공천관리심사위원회 뭐 이런 데서 공천 배제를 결정을 했다 그래도 비대위에서 그 결정을 추인해 주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비대위원장 명단들이 비대위원 공성비대 윤호중, 그다음에 박지연, 그다음에 박홍근, 조응천, 이소영, 배재정, 최이배 뭐 이렇게 명단이 있으니까 김태진 여러분들 보시고 요거 위에 거 반드시 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겨우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으쌰으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왜 이렇게 어렵게 지지자들 힘 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양양자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양양자 그 의원 저도 뭐몇번 지금 통화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뭐 통화는 안 됐는데, 지금 양양자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과거에 어떤 뭐 얘기가 흘러나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맞지 않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사보임 할 때도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사보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양양자 적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 이거는 양양자 측에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양양자 의원에 대해서 지난 옛날에 뭔가 이렇게 좀 저기 취재를 한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양양자 의원의 문제가 이렇게 검찰개혁을 결전을 앞두고 또 뜨는 거는, 물론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의 그 의원으로 무소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저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번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양양자 의원이 지역구에 다시 복당시키는 문제. 그게 딜이 좀안된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양양자 의원의 지역구가 광주 광산인가 어딘데, 지금 양양자 의원이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했어요.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이번에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복당을 당연히 하려고 할거 아닙니까? 근데 복당을 하면 뭐가 걸려 있냐면,
그 복당을 하는 순간 자기가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것들 공천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거 딜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잠깐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광주 서구가 을인데 광주 서구 을에서 양양자가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적을 버리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광주 서구 을에 자기가 복당을 하게 되면 이번에 아무래도 그 지방선거의 공천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면 옛날에 양양자 의원이 그 보좌관 문제 때문에 그 양양자 의원실 보좌진 문제 때문에 민주당을 나갔었거든요. 네, 이번에 복당을 해야 되는데 복당이 이루어지지 않아갖고 어떤 그런 문제가 이렇게 좀 언론 플레이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양양자 빨리 복당시키고 무조건 그 검찰개혁이 우선이니까 저는 그거부터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보이 저기 뭐죠? 이번에 그 안건조정위원회 통과시키고 검찰개혁 통법 통과시킨 다음에 양양자 복당 수순 밟아주는 거라도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검찰개혁 법안은 통과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